안녕하세요. 커피홈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 정말 좋아하시죠? 일본에는 수많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건 커피 한 잔은 여러분들의 여행을 더욱 풍족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도쿄와 오사카보다 교토를 유독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한적하고 자전거를 타고도 갈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쿄는 너무 바쁘고 한국의 도시와 비슷하고, 오사카는 한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게 뭐 가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교토에 가면 정말 그 일본의 느낌을 잘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교토에 가셔서 정말 멋진 커피 맛집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교토 하면 포센트 아라비카니아 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카페는 위켄더스 커피입니다. 주차장 뷰라고도 알려진 곳인데요, 사실 찾아갈 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차장 안에 그 카페만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교토의 정취를 너무 잘 담아낸 이곳의 커피는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데일리 커피로 스페셜티 커피를 이렇게까지 잘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준 카페입니다.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해서 자극적인 커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티같이 매일 아침마다 마시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반드시 가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쿠라스 커피입니다. 교토에 도착하신다면 교토역 주변에 바로 쿠라스 커피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리스타들이 참 멋있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서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커피는 당연히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굿맨 커피 로스터즈이고요, 정말 놀라웠던 게 입장하자마자 세상 10년지기 친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환대해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아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커피에 진심인 곳이기도 하고, 인상적인 게 아시아 커피를 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굿맨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무루무루 커피입니다. 사실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MUR 커피거든요. 굉장히 묘한 곳이었어요. 아침 일찍 진짜 오픈하자마자 방문을 했었는데요, 토스트와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기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로스팅기로 직접 로스팅을 하고 있었고요, 가장 그 길과 그때의 무드가 기억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토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이노다 커피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보기 드문 1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곳이고요, 이곳에 가시면 전통적인 스타일의 클래식한 커피들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렌치 토스트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노다 커피가 프렌치 토스트로 유명한 건 아닌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나는 디저트가 이노다 커피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특별한 맛이라기보다 정말 옛날에 집에서 어머니가 주던 그런 맛이에요. 프렌치 토스트와 그들의 클래식한 커피의 조화가 말도 안 됩니다.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스텀타운 커피입니다. 사실 스텀타운 커피만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일본의 로컬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미국에 있는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인데, 만약에 교토에 가실 일이 있다면 스텀타운 커피와 에이스 호텔을 함께 한번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에이스 호텔은 일반적인 호텔과는 굉장히 결을 달리하는 힙스터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호텔보다는 왠지 모르게 그 안에 속해 있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고, 그 결과 굉장히 잘 맞는 곳이 스텀타운 커피였습니다. 커피도 굉장히 일반적인 체인점과는 확실하게 다른 맛이었어요. 일곱 번째 추천드리는 곳은 코요테 커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곳이 아니라고 느꼈는데,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에살바도르 커피만 취급하는 곳이었어요. 창업하신 분이 거기 있으셔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이 에살바도르 2년 정도 머물면서 프로듀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 거기서 좋은 커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에살바도르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자기가 2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신기한 점은 첫 손님은 한국인, 두 번째 손님은 네덜란드, 세 번째 손님은 두바이.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2050 커피, 니조코야, 송버드 커피, 후 커피, 이런 곳들도 사실 제가 다 가보지를 못해서 추천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가보고 싶은 곳들 중에서 한 곳입니다. 교토는 정말 자전거 한 대를 렌트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살랑거리는 바람을 맞으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맛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